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재교육원 이미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께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2021년 2월달 온라인 세미나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홍보 포스터를 보셨던 것처럼 2월달에는 조셉이 직접 만들어낸 34가지 기초 매트 동작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Return to Life Through Contrology라고 하는 조셉의 책에 34가지의 기초 매트 동작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많은 매트 필라테스 운동들이 이 34가지 기초 동작들을 기본으로 파생되어진 수많은 변형 동작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2월 달에는 보다 근간이 되는 34가지 매트 운동들에 대해서 같이 3주간에 걸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34가지 동작들을 단순하게 어떤 동작인지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을 우리가 필라테스 강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에게 보다 잘 티칭할 수 있는지 그 티칭 메소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사람의 몸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같은 동작이더라도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큐잉을 넣어주거나 색다른 스파팅 또는 핸즈온을 사용하게 되는 바디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점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하고요. 그 외에 굉장히 이제 동작들이 좀 어려운 동작들도 많죠. 그 어려운 동작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원들이 점진적으로 그 운동을 달성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수정과 변형 동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수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스파인 코렉터라든지 매직 서클 또는 플렉서볼 등과 같은 다양한 소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회원의 난이도를 낮춰내고 그들이 쉽게 그 동작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접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상향시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같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34가지 동작들을 3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하게 습득을 하고 나시면 보다 회원을 바라보는 눈과 회원을 가르칠 때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스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짧지만 3주 동안 우리 34가지 동작들을 정말 알차게 배워가실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니까요. 2월 달에도 온라인 세미나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같이 온라인 세미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